네, 안녕하세요. 별기 주식 방송 별기둥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오후 2시 45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불기둥 신대 강의는 보조 지표 DA 쌍방울 병합이죠. 이 활용법에 대해서 핵심 원 포인트만 전해 드리려 합니다.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재미있고요. 구간 구간이 있을 때 뭐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이제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눈이 생겨요. 뭐 어차피 한 페이지 속에 많은 걸 종합해서 큰 눈을 갖는 거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큰 눈을 보조 지표는 좀 움직임이 빠르죠. 그죠? 빠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모두 모두 다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어떤 구간에서는 굉장히 팩트가 되기도 한다. 그래도 그런 걸 좀 캐치해 두시라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기쁜 공부나 수치를 뭐 여러 가지 등등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게 지금 어떤 차트입니다. 뭐 차트 네코로 설명하자. 차트인데 차트 한번 크게 넓혀서 볼게요. DA가 무슨 보조지표냐, 그건 여러분들 공부하신 우리 제자님들이 바로 아실 테고, 공부하신 분들도 조금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거 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입법이 좀 틀리다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하시고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에코프로스트라는 차트가 있어요. 딱 보면은 여기서 검은 선과 그리고 빨간 선 있죠, 그죠? 이것이 검은 선은 이제 A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은 D입니다. 그래서 D라는 보조지표와 A라는 보조지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친구들 사이야. 친구들 사이가 이제 격하게 갈라졌을 때. 싸움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한 놈은 찍먹으로 하고 한 놈은 북먹으로 하는데 뭐 싸운 거지. 갑자기 야 찍먹이 좋네 부모님. 뭐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갈 길을 가다가 이게 여기서 확 틀어져 버려 이렇게. 또 갈 길을 가다가 확 틀어져 버려. 여기서 급등이 나는 거야. 여기서 이 급등 첩복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잠깐만요. 여기서 만나는, 그죠? 이게 뭐냐? 초봉이 된다, 이게 초봉. 응? 이게 첫 상악가가 되기도 하고, 장주 이만큼의 전말봉이 되기도 하고, 이만큼의 이제 다녀온, 이렇게 다녀온 전말봉이 되기도 하고, 뭐, 종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종목 뭐 다 틀리니까. 여튼, 장주 급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원포인트를 챙겨두시면은 좋고.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라인 위에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과 이제 부합해서 보면은 좀 더 좋은 자리에 그거를 찾을 수가 있다. 만날 수가 있다. 최고식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장이라도 최고식 맨날 뜨니까. 그래서 어제도 에코플라스트 우리 제자님들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다 여러분 알려드린 거에 다 터지는 거야. 볼 거 없습니다. 근데 여튼 이 에코프로스틱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을 보면은 여기서 첫봉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보면은 요거죠, 그죠? 그죠? 이게 시작봉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기법 알려드린 10가지 기법에 다 이걸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걸 잊어버리고 그냥 요거 하나만 여러분 깨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D와 A가 있는데 이렇게 요게 A죠. 요게 D입니다. 항상 이 수치는 30 위에서 시작이 된다. 30. 요게 CCI 0 이탈 그리고 MX 0 이탈과 똑같은 그리고 0 돌파랑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예? 30 수치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60, 65 수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건 매도 자리, 단기 매도 자리 볼 수 있고 그리고 여튼 요렇게 있을 때 요 친구가 요렇게 이걸 뚫지 못하면은 다 이제는 별로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 크게 의미가 없다. 가기 위해서는 30을 돌파한 이후에 A를 D가 30을 돌파한 D가 30 위야 된다. 즉 위라는 것은 돌파가 된 위잖아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A를 D가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급등이다. 그래서
여기서 30에서 시작했지만은 이걸 못 뚫었죠. 그죠? A를.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뚫었죠. 요게 뭡니까? 요게 뭡니까? 시합봉이에요. 시합봉. 그죠? 요 자리가 몇번 당겨 보면은 요 자리네요. 요 자리. 그죠? 그죠? 요 자리. 그죠? 요거죠. 30 위에 있죠. 그죠? 요 봉이 이제 옥상이잖아요. 그죠? 뭐 족부텐이나 뭔가 흘러가겠죠. 그죠? 그러고서 여기서 30 여기서 뚫었죠. 그죠? 요 뚫은 게 이겁니다. 그죠? 그죠? 요게 뭡니까? 옥상 3 패턴 족부텐이죠. 첫 봉. 그죠? 요날 뚫었습니다. 요날. 요거 당겼죠. 요게 이 시작의 첫 봉이다. 근데 우리 기술은 여기부터 잡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요걸 잡아서 이날부터 그죠? 향연을 누릴 수가 있지만 이날이 최고 주식이다. 이 주식 이날이. 그죠? 급등이 나갔으니까. 준비를 하고 이날 쳤죠. 요때 여기서 현상이 납니다. 30 위에서 D가 A를 돌파한다. 돌파한다. 강하게 돌파한다. 여튼 이해되세요? 요봉이 시작봉이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거는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은 1차적으로 전환선 위에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걸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D가 A를 뚫었는데 다시 D가 A를 이탈시키면 안 좋다. 단지 요거는 뭐 옥상이라든가 정배 상태에서는 이탈돼도 이런 배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끌고 갈 수가 있다. 와리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그냥 재돌파병일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D가 A를 뚫어주는 게 좋다. 못 뚫어주면은 좀 약간 또 다시 또 횡보도전이 반대로 흘러내릴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죠. 여튼 첫 봉 요걸 만나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30을 이탈하거나 뭐 이렇게 이탈되면은 이렇게 좀 지지분한 시간을 좀 꽤 오래 보낼 수가 있다. 이걸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게 다시 시작을 하면은 D가 이 D가 30을 다시 이렇게 뚫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여기서부터 제 관심을 두는 수 있는 그런. 이때도 마찬가지로 D가 A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돌파가 된 상황이죠. 그죠? 위에 있어야 된다. 결국 가는 시작에 대한 단계, 초입 단계는 항상 D가 A를 뚫어갖고 이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시작 구간에 관심 구간이 해당이 된다. 그것은 30에 대한 수치 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세월 동안에 이 친구가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탈이 됐죠. 그죠? 이탈이 되고 여기서 데드가 난 이후에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찍먹을 찾고 얘가 북먹을 찾는 이제 서로 싸우지 않는 구간이 되면서 흘러내리죠. 그다 여기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서로. 여기서 오늘 어제죠. 둘 다 30 아래 놀다 같이 30에서 B가 다시 A를 확 뚫쳐. 그죠? 30을 기준으로. 그죠? 이러면서 어제 다시 급등. 다시 찍먹하던 놈이 아 나도 북먹이 좋아. 북먹하던 놈이 아니 엄마 나는 찍먹이 좋아졌어 하면서 이제 확실히 서로 싸움을 한 거죠. 이렇게 A랑 D가 나눠져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그러면서 급등파가 나간다. 이런 것들이 에코플라스틱은 1년이라는 시간 딱 두 봉 있었습니다. 시작봉은 딱 두 봉 있었습니다. 단지 요게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요것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탈되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뭐죠? 좀 거시기한 자리. 그리고 요 D가 요 65자리 60에 이탈해서 60에 75 여기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때리세요. 때리시고 이탈되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하여튼 단기 고점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러고서 한 달을 겨야 된다는 거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러고서 또 한 달 기다가 끝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끝난다. 하여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스킬적인 문제고 여러분 이걸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첫 봉을 만나는 게. 그죠? 요거에 대한 팁을. 신국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신국 대학에서는 강의를 합니다. 하여튼 두 번째 현대 비엑스티 어제 축하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딱 요거 1년 동안 또 두 번 있었죠. 없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의미 없죠. 그죠? 의미 없죠. 없는데 여기서 뭐가 있었느냐? 여기서. 응? 여기서. 저 32죠. 둘 다. 여기서 관심을 간다고 했죠? 30을 돌파. 여기 30 아래죠. 이게 A이고 이게 D잖아요. D가 30 아래서는 의미 없어요. 30을 돌파하는 곳부터 관심을 갖는다. 요 자리가 이제 옥상을 끼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뭡니까? MAC 0 돌파죠?
관심. 근데 얘도 뚫었죠. 30을 뚫고 여기서 뭡니까? 이게 갈라면 뭘 해야 돼? D가 A를 뚫어야 된다. 자, 뚫죠. 그죠? 이 봉이 이제 이 주식의 급등의 첫 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뭐 잠깐 멈춘 이유가 이제 요거를 만났죠. 만나고 이 친구가 이거 더 크게 가려면 다시 여기서 이거 뚫어야 되는데 못 뚫죠. 그리고서 이렇게 이탈이 나온다는 거. 그죠? 나온다는 거. 6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파가 됐으면 이탈하면 이게 뭡니까? CCI 160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져옵니다. 60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0을 이탈하면 또 30을 이탈하면 여기서 와리와리한 좀 어영부영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첫 돌파했을 땐 중요한 게 뭐 이게 급등파 계속 달라면 항상 뭐 이거예요. 전환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전환선 이탈했잖아. 이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5선 있잖아요. 5선. 5선이 전환선을 이탈한다. 이런 게 나오면 안 좋다. 이게 여기에 맞물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데드가 났을 때 데드가 났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데 이것이 전환선 위에 있으면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여기서 정배 상태죠. 그래서 역배 상태에서 이거는 거의 맞습니다. 처음 맞습니다. 역배 상태에서 이게 이제 돌파됐다가 이게 이탈돼 버리면은 D가 A를 골든 냈다가 A한테 밀려 버리면 이게 데드가 나 버리면은 역배 상태에서는 거의 여지 없이 흘러내릴 확률이 큽니다. 지금 정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요걸 보지 마시고 요거에 대한 기준점과 정배 상태에서의 이 방향 타위 요거 한 말이 뭐냐면 전환선 5선 5선 위에서 놀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다. 하여튼 요거는 지금 첫봉과 고점 단기 고점 자리를 참된 여러분들의 굉장히 보배가 될 수 있는 쌍 DA 이런 보조지표 두 개를 맞물려서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있었죠. 그죠? 여기서 30 위에서 요거죠. 자, 그리고 없어요. 없어. 없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30일 그죠? 급등이 나가죠 하루에 그죠? 이만큼 나가죠. 그리고 이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옥상과 이격이죠. 그죠? 이격이 있으니까 대부분 단기자리다. 한 번에 못 가니까 이격을 좁히는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좁히는 구간. 그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 쳤죠. 그죠? D가 A를 뚫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데드가 나왔죠. 이게 역배 상태잖아요. 데드가 나오니까 흘러내리죠. 여기서 역배 상태죠. 데드가 나오니까 흘러내리죠. 이렇게. 그죠? 흘러내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쇼로 단기적으로 장중에 이제 한번 이제 뭐 진짜 가는 놈이 있고 가다가 밀리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밀리는 척을 하든 어쨌든 그날 터진 거잖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거래요. 요거. D가 A를 돌파하는 게 나올 때. 30 위에서 나올 때. 그 지랄을 한 번씩은 한다는 거죠. 하는데 진짜를 만나는 것은 이 패턴 속에 있는 거죠. 패턴. 그죠? 그거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죠? 어제는 딱 이렇게 돌파하면서 뭐 여기는 옥상을 이격이 크지만 옥상을 뚫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옥상을 뚫느냐. 어떤 실적이 어마하게 좋습니다. 이런 이제 BNC가 에코프레스 다 자동차 부품 관련이잖아요. 참 좋았다. CTR 모빌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뭐 요런 날 여기서 D가 A를 뚫는 날마다 한 번씩 친 거죠. 요거 다 D가 A 뚫은 거야. 그죠? 이제 그 D가 A를 뚫는 날 요것도 마찬가지죠. D가 A를 뚫는 날이고 요것도 D가 A를 뚫는 날. 그죠? 그리고 30 위에서 한 번씩 친다는 거죠. 그럼 그날은 이게 어쨌든 당일 급등주가 된다는 거죠. 뭐 그 종가까지 확인봉까지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종목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당일 쇼는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최고식을 만난다는 것은 개념이 틀리죠. 좀 더 다듬고 여러 가지가 부합이 되는 종목이 좋겠죠. 좋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30 아래서 놀게 되죠. 이렇게 놀게 되죠. 서로 이제 갈림길이 있는 거죠. 이따가 이렇게 어제 또 마찬가지로 30을 기준으로 이게 저점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바닷물에 풍덩풍덩 있다가 여기서 어제 30을 뚫으면서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부합이 됐겠죠. CCI도 영돌파 됐겠고 운 좋았으면 MH도 영돌파 됐고 그리고 여기에 뭐죠? 그죠? 고래 패턴 빅원 빅줄 다 뚫었잖아요. 그죠? 옥상 뚫고 그죠? 그래서 어제 뭐냐 이거 CTR 모빌리티 뭐 사우디 옛날 뭐 센트럴 모터 얘기가 그럴 겁니다. 이게 그죠?
그 러시아랑 사우디랑 뭐 합작이 잘 됐다 하면서 어제 시간에까지 붙였는데 좋은 재료였습니다. 장만 좋았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좋은 재료였고.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이제 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가. 30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A가 있고 D가 있는데 이게 D가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 아래에 있어야지 이게 엑스카리버가 되잖아요. 엑스카리버. 그죠? 아, 항상 이 D가 아래에 있고 A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30 위에서 30을 돌파할 때.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심 봉이 되기도 하고 그날 관심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등 나가는 다 여기서 나가거든요. 어제도 다 거기서 나갔어요. 케일럼도 마찬가지고 케일럼도 30 아래 놀죠. 그죠? 아래 놀다가 여기서 30을 쳤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조지표 이거 굉장히 유용한데 요거 할 때 요거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거 다 종합예술이죠. 그죠? 여태까지 우리 강의한 것들이 다 부합이 되겠죠. 되는데, 이 보조지표 그런 쌍날, 그죠? 요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KR이라는 종목도 치던 시기가 딱 있어요. 여기서 어제 쳤잖아요. 한 번, 그죠? 한 번 쳤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빅 원투 패턴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은 자리에 쳤죠? 똑같은 그 시그널, 그죠? A가 위에 있고, D가 아래에 있죠? 그죠? 아래에 있는데, 요 30 위에서 뚫었죠? 그죠? 이게 상한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자리지, 아까랑. 그죠? 요 그림하고 아까 그 그림하고 뭔 차이가 들려? 잘 보라고. 요 그림, 요 위치. 요게 옥상이잖아요? 그죠? 요 그림하고 요 위치랑 요거죠? 요거랑. 어? 요 그림하고, 그죠? 옥상이죠? 그죠? 뭐가 다르냐고. 똑같죠? 위치가. 그러니까 요렇게 지랄지랄하면서 이평을 모아놓은 다음에 시그널을 밑에는 좀 더 바쁘죠. 얘보다는 좀 더 바쁘게 움직이죠. 그걸 모아놓고 여기서 쳐버리는 겁니다. 요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치는 자리도 뭔가 요렇게 요거를 돌파시키기 요렇게 만들어놓죠. 그러니까 이게 A를 뚫어야지만 이 D가 이렇게 뚫어야지만 이 30에서 뚫어야지만 이 날아가니까 요렇게 만들어놓고 30에서 이것도 이 위치를 시그널을 연결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치는 거죠. 찌라시 뿌려도 거기서 뿌리죠. 세력들은. 그죠? 그래서 뾰하게 가는 놈들은 갈 자리에서 찌라시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시그널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도 한번 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랑 개념이 틀리죠. 얘도 급등주였죠. 그날. 그죠? 근데 뭐가 틀릴까요?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그죠? 뭔가 알겠어요? 여기서 얘가 요렇게 만들어놨어 봐. 그럼 여기서 치게 편하죠. 그럼 확 쳤겠죠. 그럼 이게 쳤겠죠. 치기가. 그죠? 요거랑 완전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게 완파동, 투파동, 바닥도 맞아. 쌍바닥, 완바닥과 투바닥, 쓰리바닥을 하면서 이걸 더 밀집을 시켜놓은 다음에 치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 이건 다 여길 뚫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죠? 여기 뚫어야 급등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서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치게 편했다.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쳤어. 급등주가 됐어요. 쳤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왔어. 안으로 들어왔어도 이때 전환선 5선 위에 있으면 이거 살아있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520 골이 나가죠. 이거 넘었으면 또 한 번 뭡니까? 그죠? 2060 돌파 패턴이죠. 이거 다음날 때릴 수가 있는 거.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쳐주죠. 그래서 이게 완파동에서 다음을 상을 가고 다시 상을 갈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A한테 걸려버리면 이거 맞습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뚫었죠. 그죠? 뚫으니까 상이 나가는 거. 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걸려버리잖아요. 이건 걸리면 이건 조정이 나오죠. 그냥 상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뚫었죠. 이때 이경 상태가 크지 않을 때. 이게 만약에 A가 여기까지 벌어져 있으면 이거는 가도 여기서 만나 여기서 걸려버리죠. 그죠? 여기서 걸리면 이건 조정 나오죠. 그죠? 그게 보조지표의 힘입니다. 활용. 초단위로 스케일 하시는 분들 보조지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패턴을 배우고 주식을 내가 들고는 주식을 들고 가다가 내가 여기서 물량을 조절할 것인가 더 실을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할 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배트이고 부네. 하여튼 아 이건 뭐 저 좀 라이트론도 라이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30주죠. 30에서 그죠? 아래 놀다가 찍먹 분명히 정해져 있다가 어제 30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나름의 20% 급등이 나갔죠. 자 근데 이게 이 골든 난 상태에서 30 위에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시합봉이죠. 그죠? 시합봉. 여기서 이제는 뭡니까? 30을 지켜주고, 그리고, 이 돌파된 것이
이것을 배드가 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 여기서 유지한다면은 이거는 방향을 틀고서 목상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죠. 그죠? 똑같죠. 딱 옥상 끼고 딱 그 자리죠. 그죠? 이거를 뭉쳐놓잖아요. 그죠? 뭉쳐놓고 이거 하나 내려놓고 하나 올려놓고 여기서 이격을 좁힌 다음에 여기서 팍 치죠. 그죠? 그런 자. 여기도 그죠? 그런 자. 여기도 그죠? 다 그 자리에서 급등이 나가죠. 그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들어왔는데 뭐 5선 위에 있고 전환선 위에 있잖아요. 들어왔는데 여기서 묻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격이 크잖아요. 이걸 뚫어야 되는데 그래야 상을 가는데 이걸 못 뚫죠. 이게 이렇게 좁아진 상태로 이렇게 좁아진 상태로 뚫기가 편한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갔다가도 이건 단기 매도 자리죠. 그죠? 단기 매도. 여기서 들어왔죠. 그죠? 안으로. 그죠? 이봉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정이 나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거 이탈하고. 그죠? 여기를 빠져버리니까 이게 크게 흘러내리고. 그죠? 크게 흘러내리고. 이게 이제 CCI 영돌파 이탈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걸 해야 좋아요. 왜냐? 그래야지 얘 내려오고 나중에 또 급등이 나가는 거죠. 어차피 그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 반복이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한국 무브넥스. 아, 무브넥스도 어제 50주 재돌파봉이죠? 자, 좋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영돌파, 그죠? 요거는 이제 엑스카리버 나온 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관심이죠? 관심을 여기서 친 거죠. 미리 여기서 골드 내놓고 친 거죠. 어쨌든 30을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 그죠? 그죠? 이게 뭡니까? 옥상 투죠? 투 패턴이죠. 여기서 데드가 났죠? 그죠? 데드가 났는데 5선 위라든가 전환선, 그죠? 위에 있으면은 살아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0을 이탈했죠? 이탈되니까 좀 약간 시간을 보낸다. 그죠? 그 시간을 보내고. 다시 여기서 30을 돌파해줄 때, 요런 자리 돌파해줬는데 관심봉. 돌파해줄 때 관심봉 갖고. 그리고 요런 데선 돌파 못하면 이렇게 약간 눌려주고. 요런 식으로. 이게 돌파가 됐으면 터지는 거죠. 그죠? 근데 관심봉 계속 유지해야죠. 그죠? 유지해야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가 내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죠. 여기 부딪히니까 눌려주고, 요걸 오늘 어제 재돌파했죠? 재돌파하니까, 그죠? 어제 재돌파했잖아요? 재돌파하니까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림. 포시스도 보면은, 자, 여기서 이걸 못 쳤죠? 그죠? 못 뚫었죠? 그죠? 이게 이격이 크죠? 이격이 크니까 눌리고, 여기 단기계좌죠? 그죠? 65자리죠? 그죠? 그러니까는 좀 버벅대고. 이것도 뚫어줘야 되는데 못 뚫어주죠? 이게 이제 위에서 이제 해구선을 치고 있잖아요. 이걸 뚫어야지 급등이 나가는데 못 뚫어주죠? 그리고 얘는 올라가는데 이걸 뚫어야 간다고 했잖아요. A를. 그죠? 근데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밑으로 가죠? 느낌이 안 좋죠? 그죠?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죠? CCI 영돌파로. 그죠?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기 30을 이탈했다고 다시 재돌파했죠? 이게 가까워졌죠. 그죠? 그럼 요걸 내려가고, 내려가고. 찍먹 구멍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잘 보다가, 요 위로 치잖아요. 위로 치면 이거는 이게 엑스카리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한번 여기서 근디는 그렇게 나올 수도, 근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방향이. 얜 내려오고, 얜 올라가죠. 그죠? 그럼 요렇게 해서 이게 되면은 어쨌든 한 번 더 그날 이래저래 이런 슈팅봉은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그죠? 여기서 못한 거를 이격을 좁혀놨잖아요. 지금 유지를 하면서 지금 이 이격이 넓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죠? 넓은 상태였죠. 이 넓은 상태였잖아요. 이거를 이지랄을 하면서 좁혀놨죠. 지금 그죠? 그럼 이게 편해진다는 거 이게 그죠? 그럼 이거가 30위에서 이게 될 때 급등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여기서 그거 자체를 여기서 족보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냥 CCI 영돌파까지 또 해놨으니까 그죠? 이런 거는 관종해놓고 봐야 된다. 그냥 30위니까. 그런 것도 하나 중에 하나고. 제가 그 이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원 컴퓨터도 지금 이 친구도 지금 여기서 30 돌파했죠. 그죠? 그죠? 이 30 돌파할 때 뭐 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A보다 D가 커야 된다고 했죠. D가 위에 있다고 했는데 A보다 D가 위에 있었나요? 왜 돌파된 상태? 여기 돌파됐죠. 위에 있죠. 그리고 방향 계속 끌어갑니다. 끌어갈 수 있다. 그냥 5선 위에 있고 뭡니까? 옥상 위에 있고 그리고 적산병이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뭡니까? 전환선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니까 30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요거만 조심하면 돼. 이게 조건이 맞다는 거야. 맞는데 이것이 이탈할 때. 이해되세요? 이탈할 때. 어? 이탈하거나 이게 30을 이탈할 때. 그때만 조심하라는 거야. 지금은 살아있다. 일단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럼 살아있으면 일단은 방향이 위잖아요. 그죠? 이게 위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살아있다. 급등 자리는 이제 항상 그런 자리. 뭐 지금은 그런 급등에 대한 패턴은 아니죠, 아직은.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조정 없이 그냥 터진다면 여기죠. 여기서 때려줘야죠. 그죠? 이 자리에서. 이쁜 봉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요런 그림 만나기 쉬운지 아쉽지 않은데 어쨌든 적산병이 있더라. 자, 어제 그 명문대학도 잠깐 장중에 쳤지만 이격이 넓었다는 겁니다. 이격이. 그죠? 이격이. 넓으니까 한 번에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옥상 자리, 오히려 때려주는 자리, 그죠? 이거 못 뚫잖아요. 이걸 뚫어야 된다. 근데 이 봉은 이 관심 첫 봉은 된 거죠. 관종에 대한 첫 봉, 왜냐면 30을 뚫어줬으니까 관종 첫 봉은 됐는데 얘가 급등주 가려면 이거 뚫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못 뚫으니까 저항이 된다. 왜냐, 이게 넓다는 자체가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존나 넓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뭐. 그죠? 별나 넓잖아요. 이거. 넓잖아. 그래. 이런 넓잖아. 이런 자리 매물이 많다. 친날 같은 경우는 여기서 30을 뚫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죠? 친날. 양봉이 나온 날은 이렇게 30을 뚫죠. 그런 날은 또 와리가리가 되죠. 그죠? 이거 이탈되고, 이제 이거 이탈하니까 또 합방 맞는 거죠. 그죠? 요거 이탈됐을 때 조심하세요. 뭐냐면, 이게 안으로 돌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게 안으로 왔을 때, 이게 위에서 유지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탈되면은 합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영이 탈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기준봉 하나 주고 아니면 상한가 하나 주고 빼는 얼마나 빼는 거 많이 봤죠? 존내 뺍니다. 상한가 하나 주고 50% 빼는 거 수두룩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뭐 1년 2년 나중에는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상관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때리는 거 위에 때려서 하나 더 주시겠죠. 요즘은 막 어떤 기준이 없어요. 막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개같이 움직이는 건 문제 많습니다. 저희 요번에 나온 뭐 전쟁통에 나온 뭐 GSE 이게 뭐냐면 뭐죠? 가스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쳤죠? 그죠? 출발을 그죠? 이 봉이죠? 출발. 우리는 모든 기법이 다 만나잖아. 이 봉을 다 만나잖아. 그죠? 만나는데 이 시그널도 정확히 이 자리에서 치는 거죠.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이때 반드시 첫 봉을 칠 때는 항상 A가, D가 A를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30에서. 30자리죠. 30자리에서 D가 A 뚫었죠. 그죠? 이게 어제까지 이 봉이고, 이걸 뚫으면서 이게 뚫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올 때 안 조심해라. 근데 그때 이게 우선이라든가 전환선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죠? 안에 들어왔으면 이게 전환선이다. 근데 여기서 다시 뚫었으면 이게 상한가입니다. 다시 뚫었어. 근데 못 뚫죠. 못 뚫으니까 이거를 위에 해군산을 놓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오죠. 그죠? 그죠? 내려온다는 것은 여기서 돌려준다면 또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뚫으면 또 양봉이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음으로 지금 찍혔잖아요. 음으로. 그죠? 음으로 찍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돌리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찍혔어도 이렇게 돌리는 경우 많거든요. 요게 완벽하게 빠지지 않으면은, 그죠? 요거 있잖아요. 요게 완벽하게 빠지지 않으면은, 요렇게 돌려준다는 얘기죠. 얘가 먼저 빠져도 얘가 뒤늦게 내려서 여기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30자리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내려오죠? 얘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여기서 이제 양이잖아요. 이거 바로 전환선 돌파봉 나오면은, 여기서 바로 그냥 쳐버리죠. 쳐도 이거를 뚫지 못하면은 여기서 한번 때려줘야 되죠. 그죠? 때려줘야겠죠. 이거 못 뚫으면. 현재 지금 이격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투드려맞게 좋습니다. 그냥 이걸 뚫어도 이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때려줄. 그죠? 뭐, 그죠? 그런 게 생기죠. 이게 이격이 작았다면은 그냥 칠 텐데. 그죠? 여튼, 이런 그림에 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갈라면은 어쨌든 30에 뚫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지금 단봉이 나왔어. 이런 거는 뭐 크게
요게 30 위에 있으면 관심을 가져야겠죠. 요 자리인데, 요 그림인데. 그러니까 같은 점수를 둘 때, 요렇게 있는데, 요게 어떤 놈은 30을 돌파한 놈과 이렇게 있는 놈. 그죠? 그럼 얘는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그죠? 와리가리 하면서 만들겠죠? 그죠? 지금 이게 크잖아. 그죠? 근데 얘는 올라가는 건 좋은 거죠. 얘 내려오는 건 좋은 거죠. 왜냐? 이게, 이걸 만들기 편하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요렇게 만들면서 요걸 뚫은 날 급등이 하나 나가겠죠. 한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냥 요게 이게 요렇게 되니까 찍먹과 부먹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A는 위에 있대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고 아 밑에는 아래 있대 올라가요. 이래야지 좀 뚫기가 편하겠죠. 그죠? 급등은 그 자리가 요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첫봉, 첫봉 중간에 있는 것은 삼파동이고 첫봉, 1파의 첫봉을 만나는 것은 다 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엑기스를 딱 찝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한번 재밌게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반드시 제가 좀 슥슥 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는 내용은 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요런 거 재미집니다. 재미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뭐 이번 달, 10월 끝자락이니 이번 달 급등난 거 다 보면은 다 똑같은 자리. 상한가가 너무 다 똑같은. 그 자리에서 다 그 그림, 시그널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이런 것들을 뭐, D면은 D 하나만 본다든가, A면 A 하나만, 그게 아니라 이걸 같이 놓고 보는 것도 큰 기술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D는 항상 A를 놓고, 이거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게 D랑 궁합이 잘 맞는 것은 A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요게 두 개, 1년에 이런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재미난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D 안에서 완전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에 대한 교차도 있지만 요거를 A랑 같이 놓고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작은 공부가 좀 되었으면 좀 뿌듯할 거고요. 어쨌든 따뜻하게 쉬시고 건강 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이런 거 뭐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미 이 영상 자체가 도움이 되겠지만 검사 그죠?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